안녕하세요. 더 플랜지 이경아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배워서 남 주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2016년에 세워진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오딘가라는 외계에서 온 캐릭터하고 나타난 스토리텔링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로 21세기 살아갈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컨텐츠를 공급해주고 또한 더불어서 점점 더 사회가 디지털 디바이드로 교육 격차가 심해지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공동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워진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도에서 또 최초로 세워진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2018년에 법인을 설립했고요. 앞으로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점은 저희는 그 기술과 교육의 결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기술보다는 교육에 더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곁들일 뿐이다. 그래서 교육에 굉장히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잘 접목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따뜻하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따뜻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술로 아이들에게 처음 접하는 교육을 아이들이 조금 더 부담 없고 자연스럽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앞으로 21세기 살아간 아이들한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거를 의사소통, 랭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랭귀지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또 기계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기본인 영어, 그리고 기계와의 의사소통이 코딩, 이두 가지 제품을 저희는 기반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기술을 잘 쓰면 아이들이 앞으로도 어떠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21세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 첫 번째 나온 것은 오딘가 코딘가라는 아이들한테 언플러그드로, 그러니까 컴퓨터 없이 아이들이 컴퓨터적 사고를 할수 있고 기계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수 있게 하는 제품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영어, AI 스피킹 영어입니다. 근데 이 영어가 보통 아이들은 영어를 배우는 것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이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스피킹이에요. 그래서 캐릭터를 반대로 제가 가르칩니다. 제가 배운 것을.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학습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아무것도 모르는 오딘가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내 영어 실력을 높여가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네, 저희 커리큘럼이 교과서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영어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저희 언니도 지금 50대 중반인데 쓰고 있습니다. 오딘가 잉글리쉬는 지금 출시한 지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의도치 않은데 소비자 브랜드 대상에 초등 영어 해약 카테고리에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50만 명이 소비자들이 투표를 해주신 건데요. 그렇게 해서 고객들로부터 저희가 투자를 받았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의 더 플랜지는 아마 인도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에듀테크 기업인데 이 에듀테크 기업이 그냥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회사로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딘가 코딘가는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정규과정으로 쓰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오딘가 코딘가는 영어 버전으로 인도에서 서비스를 했고 인도의 한 20개 학교에서 저희 수업을 했는데 인도 아이들이 저희 수업을 가지고 했을 때 평소에 처음 본 이런 수업은 처음 해봤다는 그런 밝은 표정으로 너무나 이렇게 신기루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수업에 참여해줬고 부모들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수업이고 이게 또 컴퓨터적인 사고 그다음 문제 해결을 이끌어주는 수업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생각을 해줬고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교사들도 박수를 기립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사실은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올해 6월부터 인도에서도 정규 과정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저희 모든 수업이 비대면 돌아가는 바람에 지금 약간 홀딩이 되어 있는데 이 저희가 만들어내는 모든 교육과 서비스들은 아이들의 딱 맞춘 맞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도 교사도 부모도 모두가 다 만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 시작은 역삼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판교에 오니까 아 그냥 스타트업이구나 다 이렇게 알아주는 설명 없이도 알아주는 어쨌든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성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오니까 많은 저희랑 유관하거나 무관하거나 저희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쉽게 30분 이내에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도에 사무실이 있는데 인도에 델리 옆에 구르가온이라는 곳이 꼭 판교랑 똑같은 데칼코마니처럼 인도의 스타트업 성지인 구르가온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사람들 만나면 한국에 우리는 판교라는 곳에 있는데 너네 구르가온이랑 똑같은 곳이야 이렇게 설명할 때 다들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회사구나 스타트업으로서 좀 관심 가질 만한 회사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